이제 요구 사항도 많아지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아 진심이세요? 아니 기본적으로 그 되게 그 순수한 워낙에 네, 그 여배우들의 그 순수함이라는 게 있는데 전도연 씨는 그런 순수함을 끝까지 잃지 않고 있기 때문에 아마 지금도 굉장히 좋은 배우로 많은 분들한테 인정을 받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. 그런 순수함을 여전히 유지해서 이렇게 정말 좋은 배우로 성장을 했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. 화답을 하셔야죠. 전도연 씨는 어떻습니까? 선생님이셨던 분을 이제 복수를 향해서 칼을 겨누게 된 상황인데 현장에서도 액션할 때 되게 많은 가르침을 받았어요. 두 분 굉장히 솔직하시네요. 예, 예. 아니, 제가 연습을 제일 많이 했다고 했잖아요. 네. 그래서 이제 이병헌 씨도 아시고, 근데 이제 현장에서 항상 혼났죠. 너 연습 많이 한 거 맞아? 또 그 전작으로 액션을 워낙 많이 하셨기 때문에. 네, 그래서 액션할 때, 그래서 저 이렇게 많이 혼나고 뒤에 가서 혼자 연습하고 뭐 그랬었어요.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이병헌 씨의 배려가 아니었나라는 아니, 생각이 들어요? 이렇게 말씀을 전도연 씨가 하시니까 제가 정말로 액션을 되게 잘하는 걸로 생각을 하실 텐데. 저 그 무술 팀에서 나중에 이제 영화가 다 끝나고 저희가 그 마지막에 그 이제 다들 영화가 다 끝났으니까 파티를 하잖아요. 그렇죠, 총 파티. 근데 무술 팀에 이제 제 대역을 하셨던 분이 있어요. 그분이 예. 그날 약간 술이 좀 과하긴 했었는데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더라고요. 사실 되게 많이 GI조도 칼을 두 개씩이나 들고 나와서 액션을 하길래. 되게 많이 기대했었다. 근데 좀 많이 실망했다 이번에 같이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술이 취하셔서 예. 네, 근데 좀 약간 그때 상처를 좀 받게 됐어요.